인간과 물고기, 그 뒤에 숨겨진 수만 년의 이야기를 찾아 시작한 여정이었습니다. 찰나에 이뤄지는 물고기 사냥. 그 감동과 흥분을 전하기 위해 때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상황도 만났지만 그 여정을 멈출 순 없었습니다. 물고기를 통해 인류의 역사와 문명을 탐구한 최초의 시도. 5대륙 24개국을 발로 뛰며 사투를 벌인 슈퍼핏이 제작의 대여정. 그 700일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중해 한 목판에 산 피에트로섬. 해마다 5월이 되면 이곳 바다는 귀향 행렬로 북적입니다. 산란을 위해 고향을 찾은 대서양 참치들입니다. 그 시각 어부들은 마탄자라고 하는 전통 참치잡이를 준비하는데요. 어부들은 오늘을 위해 1년을 기다려왔습니다. 6개월간의 사전 준비와 답사를 마친 제작진 역시 바로 이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짧은 순간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물고기 사냥을 어떻게 촬영해야 할까? 결론은 육해공을 총동원한 입체적인 촬영이었습니다. 먼저 멀리 호주에서 온 베테랑 수중감독이 바닷속 마탄자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참치 사냥의 극적인 모습을 하늘의 시선에서 포착하기 위해 헬기도 도착했습니다. 참치 사냥의 조건과 헬기의 사정이 서로 맞지 않아 이렇게 400km를 날아온 것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안정적인 항공 촬영을 위해서는 헬기의 진동을 없애주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배 위에서 근접 촬영을 하기 위해선 카메라의 방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풀 HD 화질로 초당 2,000프레임까지 찍을 수 있는 초고속 카메라도 빠질 수 없는 무기입니다. 오늘을 위해 1년을 기다려온 어부들과 제작진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바다로 출발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지중해 사람들은 참치의 길목에 미리 덫을 놓아왔습니다. 긴 함정 그물로 참치를 유인한 뒤 죽음의 방에 한꺼번에 가둬잡는 참치 사냥법이 바로 마탄자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시작된 수백 마리의 참치와 어부들이 벌이는 사투의 현장. 그 생생한 감동을 전하기 위해 제작진 역시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 참치 사냥의 순간이 초고속 카메라의 극적인 모습으로 포착되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어깨에 걸고 촬영할 수 있도록 초고속 카메라를 개조해 탄생시킨 장면입니다. 사실 그 카메라가 되게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런데다가 참치에 의해서 물이 너무 많이 튀어가지고 사실 촬영하면서 그거에 대한 걱정과 그 다음에 죽어가는 참치를 보고 그 피 흘리는 걸 볼 적에 아 이거 어쨌든 느낌이 가슴이 뭉클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막 하는 찰나 벌써 끝나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정신없이 찍어서 거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시각 수중 촬영 감독은 바닷속에서 펼쳐지는 아름답고도 비극적인 장관을 담아냈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참치들이 뿌려놓은 정액으로 희뿌였던 바다가 금세 붉게 물들고맙니다. 그래도 the dramatic and exciting thing to see and the tuna are so large, they're some are 70 kilos, there was one that was over 200 kilograms, so it's very dramatic, but also it's very sad because they're catching these fish and killing them, but it's very dramatic when it's happening. It was one of the most amazing things I've ever seen. 해마다 돌아오는 참치의 죽음은 이곳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사해왔습니다. 푸른 지중해를 붉게 물들이는 사륙의 축제. 잔인해 보이는 이 풍경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물고기들의 죽음과 그 의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참 붉은 피가 많이 나는구나. 이전까지는 짐작도 잘 못했는데요. 그 파란 지중해에서 참치들이 빨간 피를 뚝뚝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이 참치의 죽음과 인간의 생명이 어떤 교차하는 어떤 전율? 예, 좀 뭐 슬프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슈퍼피쉬 제작진이 하늘과 물 위, 물 속에서 완성한 마탄자 영상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촬영이 마탄자의 마지막 기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트 da più di un secolo la tonna di Carloforte con la tonna di Porto Scuso. Non so quanti anni avremo ancora. Penso che stiamo andando a finire. 지난 3000년간 지중해 전역에서 수천 명의 어부와 그들의 가족의 생계를 지탱해 주었던 마탄자. 마탄자는 20여 년 전부터 급격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마탄자 현장을 찾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마탄자로 가장 유명했던 시칠리아를 찾았을 때 마탄자를 지휘하던 이 노인은 이미 참치잡이를 그만둔 지 오래됐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이 바닷길목은 그가 참치와 사투를 벌이며 청춘을 보냈던 곳입니다. 이탈리아 참치잡이의 중심이었던 파비냐나 섬. 참치를 잡고 가공하는 일로 섬 전체가 불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마탄자의 대가 완전히 끊기면서 쉴 틈 없이 참치를 가공하던 공장엔 인적이 사라졌습니다. 매년 참치를 잡아 생계를 꾸려왔던 어부들도 모두 실업자로 전락했습니다. 마탄자 finito perché torna poco e torna rode pure niente e poi oggi come oggi i tonni non arrivano a coprire le spese che ci vogliono per farla tornare. Ayam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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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amola. 3,000년을 이어져온 전통의 참치잡이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쿠데타와 내전으로 치안이 불안정한 아프리카 말리. 여러 차례 출국 연기 끝에 어렵게 다다른 그곳에서 제작진을 맞이한 것은 150km에 달하는 장엄한 사암절벽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반디아가라 절벽. 해발 500m의 깎아지를 듯한 이 절벽 사이로 매일같이 물을 구하러 다니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절벽 아래 흙집을 짓고 살아가는 도곤족들입니다. 이슬람 세력에 쫓겨 13세기 이곳으로 숨어든 도곤족. 장엄한 절벽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고된 삶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제작진은 항공 촬영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무선으로 조종되는 소형 헬기에 카메라를 장착한 헬리캠이 그것입니다. 이곳 반디아가라 절벽까지 촬영용 헬기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제작진은 한국에서 헬리캠을 직접 가져가는 것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광경에 도곤족들도 들떴습니다. 하지만 절벽 위를 가로질러 살아가는 도곤족 여인들의 모습을 담아내는 일, 그 촬영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소형 헬기는 이곳의 거센 바람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 헬기가 떠버려요.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올라 버린 헬기. 중심을 잃은 헬리캠 화면이 위태롭기만 합니다. 고가의 헬리캠이 자칫 추락하지 않을까 애가 타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인물만 나가서 절벽끝만 가면 바람이 왜 헬기 위에 올려버려요 그냥. 바람이 너무 세서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쪽 바람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밑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세네요. 그래갖고 그 구도로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내가 올리는 게 아니라 제 의도랑 상관없이 헬기가 이만큼 바람이 뛰어버리는 거예요. 헬기가. 이틀에 걸쳐 수십 차례의 반복된 시도 끝에 제작진은 도곤족의 자연과 삶이 어우러진 멋진 영상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장 근거리에서 헬기 촬영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남아공에서 헬기를 공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제작비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방법을 찾은 게 한국에서 무인 조종 헬기를 갖고 가자. 1년에 단 하루 도곤족의 메기자비 축제가 펼쳐지는 안토고 호수. 매년 이곳에선 해외 유수의 방송사들이 취재 경쟁을 벌이곤 하는데요. 이날도 일본 방송사와의 신경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헬리캠이 날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현지 군인이 나서서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4천 명의 장정들이 벌이는 축제는 단 15분이면 끝나버릴 것입니다. 4,000명이 가득 메운 메마른 호수의 고기잡이는 마치 전투를 연상케 합니다. 사막 속에 펼쳐지는 전투 아닌 전투. 이 보기 드문 장면을 헬리캠이 잡아냈습니다. 고기잡이 순간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생생하게 포착할 수 있는 건 초고속 촬영의 힘입니다. 메기를 잡기 위한 도곤족의 사투는 렌즈 뒤 제작진의 사투가 없었다면 결코 담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한테는 안토고호수의 물고기 잡는 행사가 좀 생소하지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행사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제 그걸 찍기 위해서 그곳에 오는데 저희가 사실은 갔을 때도 일본에 있는 방송사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축구 한일전 축구하면 저희들이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응원하는데 사실 그때도 약간은 그런 비슷한 감정이 들어서인지 더 잘 찍어야겠다. 슈퍼피쉬의 여정은 강과 바다가 아닌 산간 오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중국 남부의 내륙 깊숙한 이곳 산간 지역을 제작진이 찾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벼농사가 가장 먼저 시작된 이곳은 3000년 양어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자신들만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한 채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잊었던 고향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한 해 농사가 모내기와 함께 시작되는데요. 이들이 논에서 키우는 것은 벼만이 아닙니다. 물동이에서 치어를 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논은 쌀을 수확하는 경작지이자 물고기를 키우는 양어장입니다. 논에서 벼와 함께 물고기가 자라고 가을 추수가 끝난 들판에 제작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장비를 준비해 왔는데요. 네, 수건 있어야 되고 비닐 좀 사오라고 화장 잘 맞춰야 돼. 그리고 가만 있어 봐봐. 장비를 하나하나 설치해 나가자 마을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봅니다. 바로 60대의 스틸 카메라로 피사체를 동시에 촬영한 후 그것을 연결해 동영상으로 만드는 타임 슬라이스 촬영 장비입니다. 이른바 매트리스 촬영으로 알려진 이 기법은 다큐멘터리로서는 슈퍼피쉬 제작진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저 박스를 하나 할게요. 이쪽 마을 사람들이 그 논에서 물고기를 키워서 먹거든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는 장면을 지금 시청자들한테 좀 더 생생한 모습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특수 촬영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천히 해요. 잠깐만.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60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촬영하는 게 중요한 기술입니다. 동시에 한 120도 되는 곳에서 동시에 똑같은 장면을 촬영해서 동영상으로 연결하면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뭐 약간의 시차만 있어도 그 움직임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동시에 셔터링을 하기 위한 일종의 방아쇠. 아따 크다. 물고기의 환호하는 표정을 담기 위해 초고속 카메라도 빠질 수 없었죠. 마침내 빈 논에서 물고기 수확이 시작됩니다. 불과 몇 달 만에 큰 물고기로 자랐습니다. 바구니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는 물고기 잡이. 지극히 단조로운 이 장면은
첨단 촬영 기법을 통해 어떻게 재탄생했을까요?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기 위한 인류의 오랜 욕망. 허공에서 물고기가 멈춘 채 시공을 초월한 듯한 이 타임슬라이스 영상은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많은 다큐멘터리에서 타임슬라이스를 시도를 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타임슬라이스를 다큐멘터리 로케이션에서 촬영에 성공시킨 경우는 저희가 처음이 아닌가 싶고요. 많은 그 타임슬라이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만들어진 영상을 볼 때 시청자들한테 이러한 영상을 보여주게 된 거에 대해서 많은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동남아시아 최대의 강 메콩강은 우기가 되면 라오스와 캄보디아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폭이 넓은 급류를 만들어냅니다. 제작진은 그 위험한 급류 위를 가로질러 물고기를 잡는 어부 쌈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7명의 가족을 둔 그는 농사도 짓긴 하지만 자신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그의 고기잡이를 촬영한다는 것은 제작진에게도 큰 위험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쌈냥은 촬영 전에 스님들을 불러 특별한 의식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팔에 묶은 이 줄이 제작진의 안전을 기원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흐르는 메콩강. 많은 방송국들이 이곳을 촬영하기 위해 건기에 찾아왔지만 슈퍼피시 제작진은 보다 역동적인 화면을 위해 오히려 우기를 선택했습니다. 차별화된 영상을 만들기 위해 제작진은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급류 위에 놓인 줄을 건너는 제작진의 모습에 어부도 놀라워했습니다. 건너와서 제가 소리를 치어서 불렀죠. 우리 주인공 이름을 쌈냥 이렇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굉장히 놀라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건너왔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다른 외국의 다큐멘터리 촬영팀을 봤는데 실제로 저기 건너가는 걸 처음 봤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말을 굉장히 잘 들었어요. 마침내 제작진은 사흘에 걸쳐 급류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줄을 설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우기의 메콩강은 쉽게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퍼붓는 빗속에서 촬영이 중단되기 일쑤였습니다. 물고기 잡이는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수렵의 현장입니다. 그것을 기록하는 일 역시 대자연의 법칙에 따라야 했습니다. 시간이 다르게 급속도로 불어나는 강물 앞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제작진.
비가 그치기 무섭게 촬영을 재개했습니다. 드디어 제작진이 설치한 줄에 카메라를 매달아 케이블캠이 시험 가동됩니다. 이 순간 라오스의 아이들도 제작진만큼이나 긴장되나 봅니다. 오랜 기다림과 긴장 속에서 어렵게 시도된 케이블캠 촬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고기잡이의 모습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아찔한 급류를 건너는 어부의 절실함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합니다. 급류 건너편에서의 초고속 촬영은 케이블캠이 담지 못한 비장한 어부의 모습을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울퉁불퉁한 바위 틈에서 또 한 번의 타임슬라이스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메콩강의 고기잡이. 슈퍼피쉬 제작진의 노력은 그 감동과 긴장의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2년 전 호주에서 시작해 전 세계 24개국을 취재해 나간 슈퍼피쉬의 대여정. 야생의 물고기 사냥을 촬영하는 것은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벌어지는 물고기 사냥을 생생하게 포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촬영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넉넉한 비상식량은 빠질 수 없었습니다. 고기잡이는 바다 날씨에 좌우되기 때문에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700일의 제작 기간 동안 제작진 역시 야생의 삶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긴장과 흥분 속에서 시작된 첫 촬영은 호주의 참치 사냥이었습니다. 세찬 파도를 뚫고 호주 남단의 공해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이 첫 촬영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야심차게 시도되는 수중 초고속 촬영입니다.
25년 경력의 세계적인 수중 촬영 감독 조지와 KBS가 공동으로 초고속 수중 하우징을 개발해냈습니다. Let's take the footage tomorrow, but not today. But no, it's good. There's a lot crammed into there, isn't there? There's a lot of things happening in there. No, I think it's all good. 참치잡이가 이루어진 곳은 백길로 무려 30시간. 거센 파도와 격랑 속에서 여정은 처음부터 제작진을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약조차 듣지 않는 배멀미와의 싸움. 드디어 참치잡이 어선을 만납니다. 일단 내려. 자, 이 맞을 거야. 나오는 차가 차를 비켜. Let's get a big wave and we'll. 호주 남단의 먼 바다. 서너 척의 배가 선단을 위로 한 달 동안 어렵고도 힘든 작업을 합니다. 참치를 발견한 어선. 어부들은 참치 먹이를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정어리는 참치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먹이로 참치를 유인한 뒤 어망에 가두기 위해 쉴 새 없이 정어리를 바다에 뿌려대는 어부들. 제작진도 참치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담기 위해 따라 해봤는데요. 난생 처음 바다에서 헤엄치는 참치를 본 순간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참치가 먹이에 한눈을 파는 사이 순식간에 쾌속정 한 척이 대형 어망을 내려 천여 마리의 참치떼를 수중에 가둡니다. Yeah, 참치 카우보이가 출동하고 그와 동시에 초고속 장비와 함께 조지 감독이 바닷속으로 입수합니다. 참치 카우보이들은 별다른 안전장비도 없이 거센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참치를 지켜내는 일을 하는데요. 한국 방송 사상 최초의 수중 초고속 촬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야생의 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참치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완벽하게 포착해낸 초고속 영상. 제작진도 환호를 터뜨렸던 순간입니다. 와우! 와, 이게 참이다. 너무 이거 수족관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사람들이. 이게 너무 완전 리얼인, 100% 리얼인데, 근데 그림이 너무 이렇게 정교하고 하니까, 야, 나 혹시 수족관에 찍은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다. 이번 슈퍼피쉬 제작팀의 성공은 국내 다큐 영상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슈퍼피시 제작진은 전 세계의 강과 바다에서 물고기에 기대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700일간의 여정은 제작진에겐 비린내와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식 젓갈, 프라옥을 만드는 이곳은 제작진을 가장 힘들게 한 곳이었습니다. 대표 장난하냐, 장난하냐.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지옥의 냄새, 천국의 맛을 가졌다는 프라옥. 캄보디아 사람들의 필수 반찬인 프라옥은 어떤 맛이었을까요? 더 넣어, 더 넣어. 아, 이거 많이 넣으면 짜요, 이거. 안 돼, 안 돼. 제작진 역시 그 궁금증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맛있다. 물 먹지 말아봐. 밥을 주는 거, 물 주는 거. 우리나라의 젓갈과 비슷했지만 훨씬 짠 맛이 강했습니다. 물 좀 주시. 떡, 떡, 떡. 스웨덴 북부 헵스말란에도 냄새라면 빠질 수 없는 발효 생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악취 음식으로 알려진 발효 청어 수루스트레밍입니다. Like this. 우리나라의 삭힌 홍어와 같이 그 맛에 한번 매료되면 유혹을 떨칠 수 없다지만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충격적인 냄새였습니다. 공중 화장실 냄새보다 100배 이상 강하다는 수루스트레밍. 스웨덴인이 아닌 외지인들은 감히 도전하지 못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베일에 가려 있던 스시의 역사를 추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를 풍긴다는 도조 스시에서부터 스시의 원조를 취재하는 일 역시 비린내와의 싸움이었는데요. 알벤 붕어를 소금과 밥에 절여 6개월간 발효시킨 후나즈시. 강한 치즈 냄새가 나는 이 음식 역시 일본 스시의 원조로 불립니다. 먹어봐. 치즈 맛이 좀 난다. 나라베. 젓갈 맛이에요? 젓갈도 기타하게 꼬였다. 근데 좀 짜고 생각보다 어떤 그 막 시큼한 맛이 많을 줄 알았더니 좀 짜네 그냥. 미즈라시오. 다행해. 띠유모. 아, 근데 뭐 니오이가 겨울했으나 뭐. 소고마대 아지와 다이즈모데스. 소고마대와 쓰였고 나이데스. 아지와. 예. 뭐 그 남가 너무 허지해로. 밥이랑
김치랑 이거랑 같이 먹으면 아, 나는 카레와 먹겠던데? 시로이 고한 또 김치 또 군 아저씨 이천이 담에 다갔다 때요. 아, 그럼 담에 다르게요. 예, 아로 아지대기는 소다. 쌀과 물고기가 풍부한 동남아가 스시의 기원지일 것이라는 추측에서 출발한 여정. 캄보디아 시장에서 도조 스시를 닮은 발효 생선 뻐를 발견했을 때 제작진은 기쁘고 또 놀랐습니다. 흥미롭게도 라오스에서 역시 밥을 넣어 발효시키는 저장 생선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빠솜이라고 불리는 이 음식은 신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스시 역시 시다라는 뜻. 복잡한 퍼즐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변홍사 전파 루트의 중간 지역인 중국에서 발효 생선을 찾지 못해서 힘들었는데요. 어렵게 찾아낸 중국 둥족의 밥을 넣어 절인 생선을 만난 후 이것이 동아시아 공통의 저장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둥족은 이 음식을 중국말로 옌위라고 부르는데요. 인터뷰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옌위로 알고 있는 그 음식이 이 동족 말로 빠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 주세요. 옌위가 빠솜인지만 확인해 주세요. 那个我就按照都这样讲，都讲爱语。不是，那我问你，这个动族话的巴松是不是叫爱语？ 爱语是用侗族话是不是叫巴松？是叫巴松，叫巴松。爱语侗族话是巴松嘛？啊，哦，巴松。爱语라는 게 이제 동족말로하면 빠솜이라는 거야. 놈이. 빠솜이래요, 빠솜. 라오스 북부에서 발효 생선을 일컬어서 빠솜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수천 킬로 떨어진 중국 남부 오지 마을에서 같은 말의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 동남아. 이 발효된 생선이 하나로 엮어지는 고리가 고민이었는데 이게 뭔가 확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연관이 있구나. 제작진이 주목한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서양의 역사를 바꾼 또 하나의 주역이라는 점입니다. 중세시대, 종교적 이유로 금육기간에 고기는 먹을 수 없었지만 생선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천년 이상 이어져온 이 전통은 유럽의 거대한 생선 수요를 불러왔고 수도원에서는 앞다퉈 양어장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그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전 유럽을 수소문한 끝에 어렵게 찾아낸 오스티라의 수도원. 이곳을 만난 것은 제작진에게 행운이었습니다. 여전히 수도원 양어장이 수도사들의 식량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중세시대 풍경이 눈앞에 되살아나 펼쳐진 듯 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금요일마다 수도사들은 여전히 고기 대신 생선을 먹는 전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출신의 해상민족 바이킹. 1000년 전 바이킹이 전 유럽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물고기였다는 사실 역시 무척이나 흥미로웠습니다.
바이킹의 장거리 항해를 가능케 했던 비결은 바로 말린 대구. 최고의 전투 식량이었던 말린 대구를 먹으며 유럽 각국을 정복해 나갔던 이들은 육포를 개발해 세계를 정복했던 징기스칸의 부대를 연상케 했습니다. 바이킹 이후 중세 유럽의 생선 시장에서 최고의 강자로 떠오른 대구는 지금도 전 유럽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물고기입니다. 유럽 각국은 앞다퉈 대구를 잡고 가공하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스도교라는 준비된 시장에서 대구는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죠. 이 먹음직스러운 흰살 생선. 대구가 없었다면 서양의 역사는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북대서양.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대구를 잡기 위해 15세기 장거리 물고기잡이 항해가 최초로 시작된 곳입니다. 대구대를 쫓아 서쪽으로 더 멀리 항해했던 유럽의 어부들. 그들은 마침내 북미 대륙의 동쪽 끝 뉴펀들랜드에서 대구를 잡기 시작했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콜럼버스 이전에 대구잡이 어부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신대륙 정착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대구를 잡고 살았던 뉴펀들랜드. 그 역사적인 곳은 슈퍼핏이 제작진의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의 신대륙 이주, 그 중간 정착지였던 뉴펀들랜드는 지구상 최고의 대구 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구가 멸종 위기에 놓이면서 이곳의 대구잡이는 간신히 명맥만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500년 동안 지속된 천혜의 대구 어장은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400-year big part of our economy was suddenly closed down. I'm making a decision based on the desire to ensure that the northern cod survives as a species. 1992년 대구 어장 폐쇄. Six generations down the line passed down and he's done nothing but shit to us. 4만 명이 실업자가 되는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If you look at cod catches in the later 20th century, you can see this kind of spike in catches, which they call the killer spike, where catches went way up. And it coincides with the introduction of fish finding electronics. So the fishermen were able to follow the fish with these electronics. So for the first time, they're following them to where they're spawning and so on. And it really seems to have wiped out the stock. 물고기가 떠나자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물고기가 이뤄놓은 이곳의 역사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과 물고기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떠났던 10만 년의 여정 인류의 생존과 정착 그리고 문명을 꽃피울 원동력까지 인간은 물고기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물고기가 사라진 지구에서 인간은 살아갈 수 있을까요?